마지막 경기가 이 홈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각오가 또 단단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재성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4-2-3-1 포메이션이고요. 민유경 골키퍼. 포백에는 정지현, 황보람, 고유진, 최수진. 앞선에 두 명입니다. 나츠와 이정은. 이 선에 세 명의 선수 위재은과 이수빈, 최정민. 화천의 최전방은 최진아 선수가 맞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 달라진 팀입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 위민의 라인업입니다. 4-2-3-1 포메이션, 조희정 골키퍼. 포백에는 서예진, 이은미, 최소미, 권희선. 앞선의 두 명입니다. 권은솜과 송재은. 그 위쪽에는 추효주, 지소연, 전은아. 최전방에는 김윤지 선수입니다. 수원은 오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케이스포, 오른쪽에 수원FC 위민이 수원FC 위민의 공격 전방으로 길게 뛰어갑니다. 전은아 쪽입니다. 전은아! 민유경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처리합니다. 네, 바로 전은아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측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수비 뒷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스트라이커적인 면모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은 박기영 감독이 주문을 했... 송재은이 빠져나왔습니다. 송재은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박사쪽. 민유경이 차버립니다. 아, 지금도 지소연 선수가 어느새 순식간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가 봤는데요. 네. 아, 송재현 선수의 이 킬러 패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소연의 중원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소미가 띄워줍니다. 원터치. 전은아가 잡았습니다. 뒷발로 내줍니다. 아, 좋아요. 지소연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추여주 슈팅. 아, 아하, 네. 막아냅니다. 자, 고유준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아, 추효주 선수가 어느새 이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장면이었고요. 예.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은아 선수와 지소연 선수가 잘 맞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전은아 선수가 센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쪽에 침투하는 지소연 선수를 잘 봤던 장면이었어요.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지만 사실 저희는 좀 두껍게 입었거든요. 자, 화천의 공격. 오른쪽 측면이 비었습니다. 아, 세진하죠?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줍니다. 헤더! 퍼스합니다. 이수빈의 헤더.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또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순간적으로 이수빈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일단 뜨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최진아 선수의 명품 크로스 이후에 이수빈의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일단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슈팅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 최진아 선수의 움직임이 번뜩였던 장면이에요.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수원의 센터백들 사이의 공간 오른쪽 측면입니다. 추효주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김현지가 잡았습니다. 김현지! 오호! 민유경의 세이브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넣어줍니다. 자, 뒷발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최정민이 뛰어갑니다. 최정민 슈팅!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최정민 선수 또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수빈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였는데요. 자, 민유경 골키퍼의 정말 엄청난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에 수원의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요. 자, 먼저 나오면서 네. 처리를 했었던 민유경 골키퍼. 지금도 민유경 선수가 각을 좁히지 않았다면은 수원의 선제골을 또 라인을 올리고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원도 다시금 빼앗기 위해서 지소연 선수를 내리고 있어요. 그대로 멀리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김윤지의 중거리 슈팅. 아, 김윤지 선수가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고는 있는데 지금 같은 슈팅은 약간은 밸런스가 맞진 않았습니다. 자, 끊어내자마자 김윤지 선수가 골대를 한번 봤거든요. 네네. 그래도 과감한 시도였어요. 네. 전은아 스텝 오버 흔듭니다. 전은아. 아, 네. 여의치 않습니다.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전은아에게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슛! 막아냅니다. 좁은 공간에도 슈팅이 가능한 지소연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원은 이렇게 전은아나 지소연과 같이 개인 기술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 화천의 수비진들이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끊어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데요. 추효주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송재현이 뿌려줬고요. 추효주입니다. 아, 기회입니다. 자, 전은하죠. 안쪽으로 내줍니다. 자, 굴절이 됐습니다.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아하. 이번에도 민유경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지금도 민유경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어요. 아, 민유경 골키퍼 오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아, 지금도 약간은 혼전 상황일 수가 있었지만 이런 과감한 시도 때문에 민유경 선수가 또 한 번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화천의 공격. 최수진 띄웠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아, 박스 안쪽 쳐냈습니다. 자, 여전히 공은 네. 살아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아, 지금은 약간은 뒤쪽으로 길게 넘어오는 크로스였는데 네. 깔끔하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조이정 골키퍼가 네. 쳐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권희선 올라갑니다. 자, 권희선 선수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아크 정면 슈팅 쳐냅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막아냅니다. 자, 연이어서 슈팅이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앞서서 이 김윤지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정확하게 임팩트가 됐고요. 또 한 번 민유경 선수의 펀칭. 마지막 선수는 또 권은선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기회를 살려냈고 그리고 이어진 왼발 슈팅까지 연이어서 슈팅을 뛰어가는 서예진. 뒤쪽에 강하게 붙습니다. 돌파 시도 서예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꺾어줍니다. 뒤쪽 아하!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아크 정면 박스 안쪽 슈팅 아하! 막아냅니다. 민유경 골키퍼입니다. 아, 오늘 민유경 골키퍼 전반전에만 스페셜을 여러 차례 찍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유경 골키퍼와의 집중력이 아니었다면 아, 전반전 수원의 리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우당탕탕 아, 공격이 끊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강력한 슈팅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지금도 6탄전을 벌였지만 워낙에 수원 공격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3차 슈팅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희경 골키퍼의 선방이 또한 사이 빼냈습니다. 돌파합니다. 쥐어주 계속합니다. 박스 안쪽 흔듭니다. 쥐어주. 자, 뒤쪽에서 연결됐습니다. 있어요. 박스 안쪽 슈팅! 아하!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1라운드 화천 K스포와 수원 FC 윈민의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됐. 이제 양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45분입니다. 양 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 오른쪽에 화천. 또 후반전은 양 팀이 어느 타이밍에 또 어떤 선수를 교체하느냐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효주가 가운데로. 자, 김윤지 멀리서 때립니다. 쳐냅니다. 민유경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 김윤지 선수가 마음 놓고 한번 슈팅을 때려왔거든요. 자, 오늘 김윤지 선수의 발끝은 정말 예리합니다. 네. 지금도 각도가 그렇게 완전히 열리진 않습니다만 이 과감한 시도로 어쨌든 민유경 골키퍼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장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인천이 후반전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이고 경주가 일단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화천의 프리킥 고유진이 붙여줍니다. 높게 박스 안쪽 뒤에 떨어집니다. 네. 슈팅! 플레이오프 티켓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화천 K스포입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과 후반전 지금까지 내내 수원이 경기를 주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찬스 변수 하나에서 선제골의 주인공 화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플레이오프 티켓을 원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경기 양상 전체적으로 수원이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결국에 화천은 네. 이런 한 방이죠. 그렇죠. 이 수비진에서의 실책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결정까지 지을 수 있느냐가 화천으로서는 사실 오늘 경기 관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세컨볼. 아, 네. 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정은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일단 고유진 선수의 킥 자체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정은 선수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권은성 선수가 조금 뒤늦게 쫓아가 봤습니다만
자, 정확하게 또 임팩트가 되면서 네. 득점을 기록하는 이정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이정원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크로스 올라갑니다. 나치 헤더. 권희선 넣어줍니다. 주효주 살짝. 자, 열렸어요. 전은아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서예진. 서예진 꺾어줍니다. 반대편. 넣어. 그대로 지나갑니다. 아, 지금 폭풍처럼 수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예진 선수가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서예진 선수의 전반전의 위치보다는 후반전의 위치가 더욱더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전반전은 서예진 선수가 우측 풀백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징크스를 조금은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미끄러집니다. 이수민이 뛰어갑니다. 이수민! 이수빈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 방금 전까지 넘어져 있던 선수 맞나요? 그 아픔을 딛고 이수빈 선수가 또 극적인 추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방에서 더욱더 티켓이 가까워지는 화천 캐스퍼 그리고 기뻐하는 강재순 감독입니다. 네, 이 결정적인 골의 주인공은 바로 이 화천 캐스퍼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 에이스 이수빈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수빈 선수가 시즌 8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어떻게 이런 강심장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이 미끄러지는 실책이 조금 뼈아팠던 수원이고 여기서 이 골키퍼 키를 넘기는 이 왼발 감각적인 슈팅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득점 장면만 보면 안정환 선수가 떠오릅니다. 네, 방금 저도 그 생각했는데요. 네. 아, 정말 기가 막힌 센스, 테크닉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네. 사실 수원이 계속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플레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채쳐냈습니다. 지소연 슈팅! 아직까지 결정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소연의 마른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골이네요. 지금도 두 번째 실점 이후에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지소연 선수의 만회 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지금도 완전히 개인 능력에 이은 골이었고 마지막 마무리의 왼발 슈팅도 골키퍼의 타이밍을 한 차례 뺏었던 타이밍이었어요. 네. 황보람까지 버텨내면서 그 좁은 공간, 그 공간을 찾아냈던 지소연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를 펼쳤던 민희경 골키퍼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코스를 막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천 케이스포의 이 기쁨도 잠시 오히려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반하는데 정말 능력이 출중한 선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패스 이후에 무빙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요. 네,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최정민이 뛰어갑니다. 최정민. 자, 최정민 갑니다. 박스 안쪽 최정민 슛! 벗어납니다. 최정민의 슈팅. 아,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양팀 선수들이 조금 충돌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원의 집중력이 조금 흐려졌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장면, 자, 정지현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지만 일단은 공격은 네. 진행이 됐고요. 자, 일단 최정민 선수가 1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은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선언을 했고요. 네. 자, 각을 좁혀봤던 조의정 골키퍼 네. 살짝입니다.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수빈. 아, 이수빈 앞쪽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최수진에게 좋아요. 최수진 꺾었습니다. 박수 안쪽 터치했습니다. 이수빈에게 권희선 지소연 가운데로 야,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서예진이 쫓아갑니다. 서예진 꺾어줍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김윤지 선수입니다. 네, 김윤지 선수 계속해서 오늘 화천의 골문을 두드리는데 결국 그 결실을 봤고요. 네. 어쨌든 오늘 경기 끝나지 않았다.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위 다시 동점이 됩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이 서예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 것이 어쨌든 결실을 봤고요. 네. 지금도 이 서예진 선수의 완벽한 크로스 정확하게 봤던 네. 서예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이 지소연 선수가 또 한 번 기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수원의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승부는 2대2가 됐고요. 자 득점 이후에 이영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잡아놨습니다. 플레이오프 티켓 슬라그 1막 수원 FC 위민이 드러냅니다. 스코어 3대2. 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지금 동점골이 터지기가 무섭게 또 한 번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수원이고요. 네. 자 스코어 3대2가 됩니다. 자 분명히 네. 화천은 이런 모습이 전국체전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가다가 수원 FC 위민이 쫓아가고 그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냈던 전국체전의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뒀던 수원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김인지 선수의 이 터치가 너무도 완벽했어요. 자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 직전 상황 위재현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자 화천의 벤치 쪽에서는 왜 반칙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주심은 그대로 골을 인정을 했고 이제 경기는 수원이 리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결과가 마무리가 된다면 수원FC 위민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 일단은 자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넘어집니다. 자 버텨주면서 지소연 세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지소연 자 앞에는 자 지소연인데요. 자 지소연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입니다. 네, 지소연 선수가 결국에는 이 멀티골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 골은 수원의 거의 9번 능선을 넘기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보람을 무너뜨리고 화천 케이스포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소연. 이 선수가 수원 FC 위민의 히어로입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있을까요? 지소연 선수 그 자체고요. 네. 지금도 앞쪽에서 바로 수비와의 대치 상황에서 끝까지 신경전을 가져갔고 그리고 결국엔 개인 능력으로 또 한 번 만들어내고 있는 지소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에워싸여 있었던 지소연. 네. 자 여기에서 황보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네. 지금도 이 페인팅 동작 이후에 황보람 선수의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졌고요. 그렇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소연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소연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시작과 끝을 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정말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2대0에서 4대2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지소연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습니다. 네. 박기령 감독의 표정이 잠시 나왔지만 네. 지소연이 받았습니다. 자 추가 시간 8분이 주어졌습니다. 8분 이영서가 갑니다. 이영서 슈팅! 이번에는 민유경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전반전과 후반전 중반까지 화천이 보여줬던 그 역습 패턴을 수원이 이제는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먼 위치에서 중거리 슈팅 네. 바로 붙어줍니다. 끊어내고 네. 있는 권은송 전지 패스 공간이에요. 자 박스 안쪽 공간. 전달이 됐습니다. 전은아 제철했습니다. 전은아 슛 막힙니다. 이번에는 직접 뻗습니다. 전은아 선수 오늘 경기 정말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결실까지 볼 뻔했지만 오늘 경기 민유경 골키퍼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은아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날려버렸고요. 네. 아 지금도 이 골키퍼 무릎 쪽으로 날아오는 슈팅 굉장히 까다로운 각도로 날아왔던 슈팅인데 아 그래도 끝까지 다시 볼을 되찾아오고 있는 화천이고요. 조다솜 태클 피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그대로 슈팅. 아 네. 조희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 플레이오프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은 수원FC 위민입니다. 최종 스코어 4대